배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배우가 있나요? 아니요. 어색하고 어려운 배우는 없고요. 왜 정연 누나에게 끼를 부리는 거예요? 끼기가 아니고 정연 누나가 평소에는 말수가 되게 많은 편은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에서 엄청 뜨거우시면 평소에 말을 많이 못해요.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해서 곧 친해진 배우입니다. 정연 배우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우리 MT가거든요. 와서 친해지려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는 많이 친해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윤나무 배우님. 예? 최근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종횡무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벌써 올해 한밤개 보고 내일 모레 모기수 보러 갈 거거든요. 제가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뮤지컬과 연극의 매력을 각각 얘기하면 본인은 어떤 무대가 더 편한지. 네가 하나 만들겠다. 편한 건 사실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사실 겸손하시네요. 아니 연극으로 데뷔를 했고 뮤지컬을 운이 좋아서 우연찮게 하게 됐고 그래서 뮤지컬도 연극처럼 하고 있어요. 노래가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제가 윤나무 배우에게 동대 3대 배우라고 박신양, 최민식 윤나무 보내주시고요. 주민진 배우님,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보게 됐어요. 최근에 홍지희 배우랑 인터뷰하셨잖아요. 거기서 정말 샌드글래드의 지미처럼 옛 여친과의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가요? 예.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잠시 만나고 다녔던 친구를 쭉 빼오래됐어요. 한 거의 한 9년 8년 된 것 같은데 뭐 잠깐 만남이 있었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축가를 불러달라고. 근데 그 순간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할게! 되게 편하게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이혼했더라고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곡을 불렀어요? 정엽 노래였던가요? 아 제가 정엽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조금만 그대라는 말 내게 너무 달콤한 말 이거 달콤한 이런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